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지금 아카시아 꽃 따러 왔어요. 아, 또 아카시아 꽃전 맛 봐야죠. 지금 아카시아가 막 피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좋네요. 저 아카시아 꽃 좀 뜯어볼게요. 보여드릴게요. 진짜 탐스럽죠? 이거 보세요. 와. 와, 끝내줘요, 여러분. 얼른 밖에 나가보세요. 아카시아 피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? 와, 저 맨날 땅바닥만 보다가 위쪽을 보니 아카시아가 벌써 이렇게. 이것 좀 보세요. 세상에. 우와, 너무 멋져요. 와, 멋있다. 와, 멋있다. 저 위에 좀 봐. 와, 끝내줘. 와, 정말 멋있다. 아, 꽃 좀 보세요. 이거 아카시아예요, 아카시. 와. 잘 나오게 해줘. 너무 좋다. 되게 좋다, 여기. 먹을 만치만. 우와. 아이고. 아이고, 벌써 많이 피었어. 여러분들, 제가 아카시아 꽃 전 바로 해볼게요. 이거, 일단 이 줄기는 찔기거든요. 이거 다, 이거 띄어야 돼요. 이렇게 훑어주시면 돼요. 아, 아카시아 꽃 향 너무 좋아요. 밀가루에 소금 간만 해요. 담백하게 소금, 물, 아카시아 꽃 들어갑니다.
여러분들, 아카시아 꽃전이 완성됐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? 와, 이 아카시아 꽃전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? 와, 진짜 이거 1년에 요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얼른 먹어볼게요. 아,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매년 요 시기가 되면 요게 생각이 나요. 저희 딸들도 아카시아 꽃전 안 먹으면 1년 큰일 나요. 먹어야 돼요. 아, 그 아카시아 꽃 향기의 그 달콤함에, 와, 여러분들 아카시아 꽃전 꼭 드셔보세요. 제가 개인적으로 튀김은 안 좋아해요. 그냥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. 그나마 저는 위안이 되거든요. 아, 너무 맛있다. 와, 맛있다. 밥도 말도 안 하고 먹고 있죠? 향이 너무 좋아요. 향긋해요, 꽃향이. 여러분들, 아카시아 꽃전 꼭 맛보시고요. 만약에 얘가 맛있잖아요. 근데 다음에도 또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 냉동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얼려보세요. 그러면 그때도 아마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맛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꽃을 냉동에 얼리기. 나중에 한 번 더 드시고 싶으시면요,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음미해야 돼요. 그러니까 씹으면서 향을 음미해야 돼요. 이제 요거는 싸가지고 또 저희 딸들 줘야죠. 자꾸 손이 가네요. 하나만 더 먹을래요. 맛있어. 여러분들 산책 나가보세요. 산책하시다가 깨끗한 데 있잖아요, 차 안 다니는데. 그런 데서 아카시아 꽃 뜯어다가 따다가 전 한번 맛보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